수학은 사랑스럽고 고귀하며 순수하지요. 하지만 가끔은 매우 잔인해요. 그래서 수학은 수백만 가지 얼굴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수쌤입니다. 2000년대 초반 당시에 서울대 치대 재학생으로 가수를 데뷔했던 유엔이라는 그룹에 김정훈이란 멤버가 있었어요. 수학은 사랑스럽고 주위 환경도 모두 수학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자동차 번호판만 봐도 세 자리 숫자를 조합해서 나머지 한 자리 숫자를 만드는 그런 버릇을 가졌다고 해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지만 수학이 항상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참 공감을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영기 교수님의 이토록 아름다운 수학이라면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학생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선물을 해준 책인데, 수학은 아름답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표지 색깔이 예쁘죠? 요즘 유행하는 민트색이에요. 책은 1, 2,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우리 삶과 수학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2부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랑, 욕망, 걱정과 같은 감정을 수학과 연결을 하는 내용이에요. 3부는 제논의 역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나 유상수학처럼 한두 번은 들어본 것 같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부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 순간이 모여서 시간이 되고 시간은 곧 우리의 삶이 된다, 아 순간의 위대함이여, 이런 방식이에요.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란 역시 나와는 좀 거리가 있다,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2부에서부터 이런 감정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제가 확률과 통계 수업 시간에도 자주 이야기를 했었던 몬티홀의 딜레마라는 이야기인데, 세 개의 문이 있다. 그중 두 개의 문 뒤에는 염소가 있고 한 개의 문 뒤에는 자동차가 있다. 우승사가 세 개 중 하나의 문을 선택하면 사회자는 이미 자동차가 어느 문에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항상 염소가 있는 다른 문을 보여준다. 사회자는 우승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처음 선택한 문을 그대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문으로 선택을 바꿀 것인가? 그런데 이 내용을 단순히 조건부 확률의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감성과 느낌을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영화 스모크의 대사죠. 사라져버린 담배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마치 수학여행에서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서 1분간 묵념이라고 했을 때 정말로 1분 동안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1년에 800만 번의 숨을 쉬고 그 들이마시는 숨을 다 합치면 총 2억 리터가 되고, 지난 400년 동안 그 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면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낀 것이다 라고 고등학교 때 다들 생각해 보지 않나요? 그리고 3부에 가면 제논의 역설, 공간에 대응하는 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와 같은 그 어디가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그런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인식할 수 없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 존재하는 세계, 좀 신원과는 다른 개념이죠. 오직 수학적인 증명으로만 가능한 비유클리드 평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세계는 수학이 아니라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잔잔한 생각과 감동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현실 세계에서 주변 사람들이랑 하기 좀 힘들고 뭔가 내적으로만 그렇게 혼자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긴 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수학에 관련된 책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행평가를 통해서나 아니면 평소에서도 읽어보시면서 좋은 경험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학에 관련된 도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 요 책을 추천드리고, 이 책 말고도 다른 좋은 책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수행평가를 하거나 책을 읽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